자, 이렇게 장기화되는 한일 갈등에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제품,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일본 여행 예약률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이 맥주를 넘어서 라면이나 조미료 등 식음료 전체까지 일본 제품 보이콧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미준 기자입니다. 대형마트 수입 맥주 행사 코너에 일본 맥주가 사라졌습니다. 구석으로 밀려난 일본 맥주에 손님들은 눈길도 안 줍니다. 지금은 아예 먹질 않고 있습니다. 뭐 수입품 맥주도 많고 국내 맥주도 많이 있어가지고. 이번 달 대형마트의 일본 맥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%에서 많게는 30%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. 시간이 갈수록 일본 맥주 매출 감소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한 대형마트의 경우 7월 첫 주 24%가 줄었는데 지난주엔 36%까지 낙폭이 커졌습니다. 일본산 라면과 소스, 조미료, 나토 등 식품 매출도 일제히 감소세입니다. 일본 거랑 뭐 다른 나라 게 선택지가 있으면 일본 거 말고 다른 걸 선택하기도. 일본행 단체 여행 예약자 수는 예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. 일부 여행사의 경우 항공권이나 여행 상품 예약 취소율이 평소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. 뭐 작년에는 뭐 만 명이다. 그럼 지금 3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고 조금 거기다가 이제 일본 쪽까지 이러다 보니. 반면 주요 숙박앱에서 국내 숙소 예약 건수는 지난해보다 3, 40% 늘었습니다. 일본행을 취소한 여행객들이 일부 국내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. TV조선 임유진입니다.